안녕하세요. 데일리플러스 365의 BG입니다. 오늘은 아름다운 플루트 소리를 위한 노력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? 여러분,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플루트 소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주관적이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주관적인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좀더 객관성을 띈 이야기들로 오늘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. 사실은 이제 플루트 소리를 좋은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내가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까? 첫 번째가 아마 플루트 구매인 것 같습니다. 플루트를 어떤 악기로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구매를 했느냐, 어느 정도 금액 정도의 이제 어떤 재질의 플루트를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달라지는 얘기예요. 내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제대로 팍 놔주는 악기가 있고 좀덜 나는 악기가 있고 그리고 좀 길들여야 나는 악기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. 플루트 구매가 아마 플루트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어젠가 제가 이제 레슨을 하는데 플루트가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10만 원 정도 되는. 근데 그게 대량 구매 이제 대량 생산해낸 그런 이제 브랜드더라고요. 어떤 메이커를 하나 찍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찍어서 온 굉장히 저렴한 악기입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, 그 정도였냐고 뭐 그러시면 근데 사실 10만 원이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? 그것 자체도. 네. 그러면 소리 자체가 당연히 좀더 좋은 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고장도 좀 많이 나고요. 그래서 아무튼 플루트 구매가 첫 번째. 네. 자, 두 번째입니다. 플루트를 주기적으로 수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수리를 안 받으면서 이제 그냥 계속 굴다 보면 고장이 나도 내가 손에 힘을 많이 줘서 그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죠.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마이너스. 사실은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플루트 수리를 받는, 뭐, 1년에 한번 정도는 플루트 수리를 한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. 예를 들면 아까 10만 원짜리 그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, 이제 몇년 지나면 그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. 예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플루트를 좀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,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. 세 번째, 매일 플루트 관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같이 플루트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. 예를 들자면 악기가 이렇게 있으면 악기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이 어떤 뭐 정말 너무 다양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막 잡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운지를 이렇게 짚고요.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, 이렇게 막 힘을 줘서 있지 않게. 여기를 잡으라 그랬죠. 키 부분은 이렇게 절대 움켜주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. 그리고 잘 닦아주셔라. 닦지도 않으면서 내 악기 왜 이렇게 까매졌지 하는 분들 가끔 봐요. 그리고 보통 겨울철에는 악기가 이제 따뜻한 방에다가 이렇게 그냥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악기들은 보통 며칠만 지나면 까매져 버립니다. 예, 까매져 버려. 그러면 그 며칠 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수리비가 왕창 들어가요.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. 예, 1년에 한번 그냥 뭐 그렇게 수리할 거야. 이런 시점이 그렇게 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고 수리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?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니까요.
관리하는 거. 매일 관리해라. 잘 닦아주라.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에탄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. 에탄올 묻혀가지고 잘 융으로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름다운 블루스토리를 위한 노력 네 번째입니다. 사실은 롱톤 연습을 안 하면서 내 악기를 길들인다는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롱톤 연습을 하시는데 반음으로 쭉쭉 내려오는 롱톤이요. 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반음 스케일로 따 해가지고 롱톤을 냈죠. 길게 하되 그 소리가 변함이 없게끔 내가 원하는 소리가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롱톤 연습까지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소리가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. 아름다운 플루트 소리를 만드는 우리 노력 두 번째 시간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